솔워커. 아직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저는 사람 없는 걸 좋아하니까 플레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기서 신규 캐릭터. 하루 에스티아. 얘는 검을 대검인가? 그리고 어원 아크라이트, 쌍권총, 릴리 메르헨 나시고 스텔라 유니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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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타. 왜 기타인지 모르겠는데. 아, 여기는 이 소리보단 여기서 환경 설정이 되어야 됐구나. 스킬은 또, 응용 난이도가 별 5개. 사령들이 그녀의 연주에 맞춰 죽음의 춤을 춘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어때? 해보죠. 코스 미리 보기. 바인더 헤어. 머리 색깔은, 머리는 두 개밖에 없고. 이 머리로 할까? 눈 색깔은 좀 푸릇푸릇하게. 뭐지 이건? 여기서 뭘더 정하라는 거지? 그냥 눈 색깔 3개, 피부색 3개, 머리카락색 3개, 머리 3개. 삼삼삼하네 진짜. 자, 일단은 뭐 아이디 만들고 이대로 생성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뭔 스토리인 거야 얘는? 전부 내 탓인 네, 거야. 어서 오세요.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옆에 있는 게 저게 사령인가? 모두 미안. 너 혼자가 돼버렸어. 세계관이나 이런 걸 전혀 저기 모르겠으니까. 연단님, 저곳이라면 우리들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나도 미움받지 않고 살수 있는 걸까? 얘는 뭐 시작하자마자 스토리가 이렇게 슬프지? 슬프고 싶지 않아. 얘는 뭘 시작하자마자 스토리가 이래. 세계관을 전혀 모르니까 이게 그대가 눈뜨게 될 세계는 이전과는 다른 세계. 그대가 알고 있던 평범했던 삶과 일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긋난 세계를 되돌릴 힘을 가진 심판자로. 심판자? 제에게 원인이 된 솔리를 거스른 이계 존재들에게 심판을. 그냥 뭐지? 다른 세계에 온 거군. 이 세계? 이 세계. 이 세계에 온 거고, 옆에 뭐 이거 같이 떨어지니?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군요. 밀레니엄 시간도 아니고. 미쳤다.
모두 어디에 있어? 배고파.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여기로 와. 똑같이 생겼다. 거기 있었구나. 다들 나만 도구 간 줄 알았네. 이쪽으로 오면 돼. 어딘데? 어? 알겠어. 아, 저기구나. 그럼 거기로 가면 되는 거지. 그쪽에 다들 있는 거야? 자, 하늘에서 떨어지다. 이 덩키는 뭐 평범하고요. 나왔어. 이쪽으로. 어서. 근데 너는 어디에서 왔어? 예전에도 나랑 만난 적이 있었던가? 어디니? 이쪽이 아닌데? 아, 잠깐 거꾸로 오고 있었구나 나. 잠깐만요. 환경 설정에서 소리를 조금. 음성 소리가 너무 크다 야. 음성 소리 너무 크고 전체 볼륨도 조금 줄여주고. 아,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건가? 수직동기화 켜놓고 일단은 잔상 효과는 좀 끄도록 할게요. 눈 아프니까. 아니 뭐 화면이 뭐 지원자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아우 멀어라. 달리기 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곳을 넘어오면 돼. 넘어가라고? 술래잡기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나랑 술래잡기 하는 거니? 왜냐? 마우스 너무 휙휙 돌아가는데 이거? 냐, 냐. 뛰는 거 보소. 다른 곳 보지 말고 이리로 와. 아우야. 무섭게 시리 왜 그래? 잠깐만. 이제 조금 다르게 놀 거니까 준비해. 냐. 잠깐 나 마우스 너무 휙휙 돌아가는데 이거. 자, 내 손에. 야, 내 소울을 느껴봐라. 너의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연주해. 그것이 너와 나의 친구들을 지켜줄 거야. 자, 내 연주를 들어보렴. 이것이 바로 내 연주란다. 허야. 싸다구. 이쪽으로? 또 술래잡기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헤기야. 공백에서 떨어진. 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나도 타고 싶은데. 나도 타고 싶은데 안 올라가진다야. 아, 뭐지? 흑가백의 늑대인가? 오라이 오라이. 어우, 저게 귀엽다 뭔가가. 팡, 팡. 어우, 돌을 이렇게. 얘는 불이네. 저리 가. 어우, 생각보다 세구나. 더 월드? 너는 나. 나는 너. 너는 나, 나는 너. 하나로서 존재하는 자. 난 거룩한 맹세를 증명하는 존재로서 널 지켜줄 거야. 잊지 마. 나와 너는 함께해야만 해. 그러니 잊지 말고 나를 찾아줘. 알겠지? 여기서 뭐지? 분신이 날아간 건가 갑자기? 뭐지? 분신이 날아간 건가요? 지금 또 다른 나? 또 다른 나? 정신 차려.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아이보. 이런 아이보가 결국에는 나를 대신해서 대신한 건가? 모르겠네. 배고파. 배고파. 잠깐만 있어봐. 아직도 키 설정이나 이런 거 못하네. 아, 너무 빠른데 이거? 마우스가 휙 돌아가는 게. 복도를 따라 이동하세요. 뛰는 거 안 돼? 복도에서 못 뛰는가?
아우, 저기 있군요. 의무부대원이었어? 저기요. 저기요? 아, 역시 젊으니까 좋네. 젊으니까 좋다고. 밀리엄이라고 해. 일단 우리 구면이지. 그렇겠네. 응, 스텔라야. 반가워. 스텔라. 빈세트 예중의 스텔라 유니벨 맞지? 어떻게 한 거야? 학생증 봤다고? 아. 영감님이 날, 평생 남을 소중한 사진이라고? 영감님은 누군데? 잡담은 이 정도로 하고. 여기가 어디면 앞에, 내 앞에 서 있는 이 멋진 금발의 여성이 누구며? 일단 배고픈데. 아, 배가 고프면은 과제가 아니라 밥을 먹어야지, 그래. 일단 따라가자. 나치 당하기 쉬워. 과자 준다고 가면 안 돼. 굶어 죽진 않겠지. 어디로 가는데? 자, 갑시다. 일로 가면 되는 거지. 전 일단 로봇인가? 빨리 와요, 이 사람아. 뭐야. 바로 캐스트가 생겼네. 어쨌든 소개할게. 이곳이 우리 별숨 리그의 전투 연구소. 별숨 리그? 지금부터 네가 해줄 일이 있어. 이쪽으로 와서 설명을 들어주겠어? 가고 있잖아. 빨리 가. 아, 이런 NPC들. 내가 이렇게 먼저 가면 뛰어오거나 그런 거 해주면 안 되니? 너무 느려. 근데 당신 누구요? 아, 중대장이야? 아, 거기서 왜 거기서 멈춰? 간단한 테스트. 안구 반상은 정상적인지 어디가 불편하지 않은지 정도로 알아보는 테레스트. 학교에서 받은 신체 검사랑 같은 거라고. 주사 맞아야 돼? 어. 주사 맞으면 됐고. 인상 나쁜 아저씨 있지? 가서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면 돼. 고릴라처럼 생겼어. 본인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눈 뜨자마자 정신없지? 현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게 현실이다 뭐 이러네요. 아, 내 안에 또 다른 나. 헬로 고릴라. 진짜 고릴라처럼 담긴 했구나. 오래 걸리는군. 뭐 무슨 말을 해진 대충. 뭐지 귀여운 생명체는. 무슨 소리세요 중령님. 아, 눈앞에 갑자기 깜찍한 생명이 나타난 거에 대해 보고하라. 뭐지 이 인간은? 이번에 구해온 이능력자라는군요. 아, 베자민이라고 한다. 이곳 스틸그레이브에 주둔 중인 별숨 리그의 지휘관을 맡고 있지. 의무중대라며. 아, 조금 부연 설명을 붙이겠다. 공백에서 떨어진 너와 같은 이능력자를 관리 및 감시하는 것이 이곳의 주된 임무 중 하나. 원래는 간단한 프로파일 정도만 확인하는데 그치지만 내 경우에는 뭔가 이상하게 뭐 이례적으로 테스트를 뭐 진행한다고? 병 같은 거 있는 거야?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이 능력자는. 육체의 고유 능력을 유전해서 힘을 발휘한다. 하렁하렁 어서 오세요. 네, 난 무기 사용해. 자, 테스트는 앞에 있다고?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두고 온 아이들 생각난 거예요? 위험해, 위험해. 뭐, 미안해, 잘못 눌렀어. 안녕하세요. 진짜. 숨리그 소속의 오퍼레이터 클로이라고 해요. 예, 원래. 연습이라 많이 부족하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픽 카드는 안녕해요. 거기 좁아 보이는데 안 불편해? 아, 근데 이거 너무 회색 돌아가. 테스트 시뮬레이션 가동합니다. 먼저 전방에 보이는 개폐 장치를 작동시켜 주세요. 아, 제 AI구나. 빔뽕. 빔.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피지컬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예. 버추얼 오브젝트를 로드할 테니 힘껏 파괴해주세요. 와우. 아, 왜 내 밑에서 나타나. 자, 나의 소울을 받아봐. 이것이 나의 소울이다. 어딨어 또 하나. 두 개네.
얘 오늘 패치했다는데 뭐 잘 되더라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거 근데 화면 너무 많이 돌아간다. 왜 이러지? 다음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뭔데 이상한 거 있으면 말을 해, 말을 해줘.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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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두 번밖에 못 때리네? 어, 크리티컬도 있네? 문 열어. 트레이닝 더밀 로드! 배틀 시뮬레이션에 돌입합니다! 아우야, 아퍼. 배틀 시뮬레이션이지만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세요. 딴딴다단단 허이야 끌고 오네. 야 어딜 어딜 뒤통수를 노리려고. 수치 측정기에 오류가 생겼나?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테스트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가고 아까 회피. 띵 미용 미용. 회피를 할 때마다 소리가 나네. 배틀 시뮬레이션 심화 단계입니다. 현 구역에 배치된 모든 트레이닝 더미를 파괴해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그만하면 안 돼. 뭐야? 배고픈데. 옆에서 나오는군요. 으야! 이리와, 이리와, 싸다고, 싸다고. 어딘데? 통칭 이능의 벽이라 부르는 특수사기장 필드입니다. 스킬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아요. 아, 그래? 스킬의 사용법을 오퍼레이션 디스플레이상에 출력하겠습니다. 겁내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난. 스킬 사용법, 퀵슬롯으로 뭐 이동시킨다. 최대 6개까지 넣을 수 있고. 잉그릉. 이거는 락앤롤. 세 번째 스킬은 뭐지? 스킬을 사용하면 스킬 내비게이션에 표시됩니다. 뭐야, 이리 와라. 돌리고 돌리고 이리 와. 솔 게이지. 내 주변으로 오려. 나쁜 거 같지는 않은 거 같은데. 등등. 예아. 죄송합니다. 이제 최종 테스트만 남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빨리 문 열어. 진행합니다. 빨리 문 열어. 교전에 돌입해 주세요. 난. 아, 야. 소리가 되게 멋져. 아프다 이씨. 잠깐. 와다. 뿅, 뿅. 뿅. 와자! 이 캐릭터가 인기가 좋다고, 일본에서. 우와랴! 이리 와, 이씨. 뿅, 뿅. 내려찍기! 테스트 클리어! 테스트 결과를 오퍼레이션 디바이스상에 출력합니다. 냥냥. 예, 되게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클로이가 알아서 봐줘. 모든 데이터 갱신이라니. 냐오, 대세 전환. 이런 수치가 배고프다. 밑에서 이거 올려주는구나. 튜닝 좀. 확실히 귀엽긴 하네. 야, 태세 변화라는 게 있구나. 얘는 다 있는 건가? 이 게임 다 있는 건가? 모든 테스트 갱신이라 5년 만이구나. 갈아엎은 게 케인 발롤. 과자 먹고 싶다. 정말로?
아하, 뭔가를 받으면 꼭 인사를 하라고. 아하. 날뛴 덕분에 측정 기계가 부셔졌다고. 아하, 시발서 한 장. 언니 말 들을 수 있겠니? 아하, 과자 주는 언니는 따라갑니다. 뭔가 위험한데, 과자 주는 언니라고 따라가면 안 돼. 그냥 놀았을 뿐인데. 한낱 놀이에 불가하다. 정식적으로 나왔죠. 정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어저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파란 하늘. 빨리 봐야 돼. 이따가 보자. 시설을 빠져나와 트럭 위에 올라탔다. 밀리엄? 네 생각과 같은 것 같다. 그래. 엄청나게 귀여운 아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로구나. 우리의 예상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 맞았으면 좋겠네, 진짜. 뭔지 몰라도, 프롤로그는 끝냈죠? 여기가, 별숲 기지랬나? 별숲? 일본 버전으로 하면은, 호시몰인가? 그렇게 된 텐데. 솔게이지라 부르는 이능의 원천입니다. 그렇군요. 짠. 적지 않게 사람들이 있긴 하네요. 기본 조작, 패드 조작. 뭔지 몰라도 받았네, 아이템을. 2일차. 잠깐 됐다. 어딨어. 아, 뭐야, 조작 설정. 게임패드 사용하지 않고, 키 설정. 게임 설정. 카메라 감도? 마우스 감도 좀 줄이자. 이 정도면 되겠다. 마우스 감도 이 정도면 되고. 뭐랄까, 사람이 생각보다 있네, 그래도, 지금 시간에. 자, 밀리엄. 여기 아픈 곳은 없어? 없어? 15년간의 틈. 소박하지만 좋은 마을이지. 여기서부터 노는 게요? 도시라고 부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놀긴 좋은 마을이야. 해결해야 될 거. 아니, 영가님은 여기 있어. 안 보이는 겨? 평범한 사람이랑 다르긴 하군요. 뭐가 보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잠든 15년 사이에 세상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 나 잠들어 있었다고? 15년 지났어?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은, 그 안에 시간축은? 시간축은 밖과 다르다고? 뭔가 복잡하죠? 지금 그래픽카드, 뭐지? 부셔진 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잠깐만요. 온도 한번 확인해 볼까? 아마 어저께 일이 있었으니까 패치가 됐죠. 지금 전혀 그래픽카드 타거나 그런 현상은 없어요. 어린애? 아니, 어린애가 시초 현장에 뭔가, 나도 어린애긴 하지만요, 지금 상태에선. 미안하면 나중에 보급품 수령 때 샴푸나 좀 챙겨줘. 바로 가봐야 될것 같다고? 시초 현장에서 어린아이가 돌아다닌다고? 저쪽에 의사 가운을 걸친 써니라는 아가씨가 있다고? 다음에 꼭 같이 가는 거다.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단지 이게 내 뒤쪽을 보는 건지 아니면 앞쪽을 보는 건지 모른다는 게 함정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써니. 키큰 언니, 안녕. 넌 얼마 전에 구출했던 일어난 모양이네. 뭐 말해준다고 해서 왔다고? 밀리엄? 매일 이런 식이라고?
예, 다녀오세요. 공이 어쩌고 저쩌고. 아, 공백. 거기서 유출을 하는 거야. 막 눈을 뜬 이능력자라면 공백에 대해서 모를 테지. 야전의사지, 공백 가이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로고타운 저편을 보세요, 저쪽에. 일단은 거대한 자연재해 정도로만 알아두라. 이 세계를 말 그대로 휩쓸어버린 공백 탓에 기존에 당신이 알고 있었던 문명은 거의 다 소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친 결과, 뭐, 15년 전에 문명은 어느 정도 따라잡았지만은, 그만큼, 뭐, 15년만큼 태보한 셈이다. 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계의 존재, 뭐, 외계인 같은 거. 한때는 시도해본 적이 있지만 결국엔 이 모양. 서로의 사고방식이나 뭐 기준이 다 다르다고. 인간에겐 적대적이고 초월을 한다. 어허. 당신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구출했던 것도 그 이유다. 구출하기 위해서 희생된 병수가 11명. 그걸 굳이 말해줘야 되니? 그러니까 굳이 그 말을 할 필요 없잖아. 이미 들어버린 건 어쩔 수 없는데. 맞아. 미리 이미 말을 해버렸잖아. 아, 옆에 있었군요. 아, 기다리고 있었네. 말은 잘 둘러보았나? 뭐 이것저것. 이도저도 우리들 소울 정크로부터 지켜낸 마을. 소울 정크? 내가 살던 곳에선 사람이 많았는데. 이곳으로 내려오고 싶지만 모든 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려올 수 없다. 이 능력자로 구분되지만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전투 같은 건 맡길 수 없다 이러네요. 도와줄 만한 일이 있어? 큰일입니다. 뭔 일인가? 뒤섞인 것들? 금방의 소울 정크. 잔존 병력이 전무한 상태다. 뭐 간다고 한다는데. 너조차 어린애한테 뭘 맡긴다고 하는데 괜찮아.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다 이 정도 날 때 애들이 모든 걸 활약하죠. 참 신기한 일이지만은. 거기다 난 이능력자라고. 옆집에 뭐지? 서울에 강남에 있는 애들도 다 그러더만. 다 어린애들이잖아. 얘보단 나이 좀 많겠구나. 나이대가 나 한 16살? 17살 그 정도 되던가? 어디로 가야 하오? 이쪽인가? 그건 그렇고 이건 뭐지? 아, 이거구나? 에이, 나 또 뭐라고. 아, 퀘스트도 있네? 초심자 물품 상자 사용한다. 사용해. 오케이. 이건 뭐지? 부활장치. 비트매직 박스. 이거는 듀얼미트. 전송기. 공격형 SD 전송기? 이런 건 뭐야? 인젝션. 뭐 별거 없네. 자, 그럼 이쪽인가? 퀘스트가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각성 시작할게. 아, 그냥 이대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군요, 게임이. 점프나 대시 중에 마우스로 콜릭 대시 공격도 있구나. 미리엄 대위 반응 스캔. 몰려 하적장에서 확인. 몰려 하적장? 빵야. 뭐야? 아, 이리 와, 이리 와.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
와다다다다다. 어디니 또? 저거 안 뜨게 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환경 설정에서 게임 설정에서 말풍선은 아 파티 한 마리 다 해놓도록 하고 아 공격 정보까지야 볼 필요 없지 않나? 공격 정보는 스킬 내비게이션은 필요가 없는데. 미니벨 회정 고정 뭐 이런 거 있고 동전 주기 아 자동 주기 이거는 해놔야 돼 이거는. 정보 보기 거부. 아 이거는 뭐 변하질 않아. 잠깐 아씨 껐어. 그냥 꺼버렸어. 아이씨. 공격 정보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말풍선도 샨도. 미니맵 회전은 고정시켜주고 이것만 오케이 적용 눌러주고 갑시다. 이리 오너라. 예! 소울을 느껴봐! 저거 끄고 싶었다. 난 저거 끄고 싶은데 저거 어떻게 끄는 건지 모르겠네. 이리와! 후야! 와리야! 나의 소울을 느껴보렴. 이건 뭐지? 보급상자? 나와, 열어, 열려! 열려라, 참깨! 아, ESC 누르면 저거 바로 꺼지는구나. 괜찮아요? 잠깐만 이쪽부터 정리를 해야겠군요. 예! Yeah! 화야 이리 와 이리 와. 주의해 주세요. 아 그래요? 음흠. 어 배리어 같은 걸 열네. 어우 아프겠다. 먹었니? 그 꼬마 아이를? 일로 와 일로 와라. 뱉어내 뱉어내 임마 뱉어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라고 했어. 아야 이리 와. 예아 먹는 거 아니다. 뱉어 허야 오메 으야 이리와 먹는거 아니야 뱉어내. 그렇지 뱉으랬지. 와 어이구야 아프겠다. 어이구 나구나. 아이보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보 뭘 시작과 함께. 나메크 성인인가? 왜 바로 합체가 되는 거지? 아, 괜찮아요? 도대체 에너지 타입 소울워커 소울워커로 확인됩니다. 응? 이게 그 애가 말했던 슬픔. 이제야 모두가 보여. 현 시간부로 정식 소울워커로 등록하겠습니다. 어? 소울워커가 뭔데? 소울워커라니. 괜찮으니요? 당당한 복귀 예상이 맞았다고. 좀 울어도 될까? 지금은 좀. 얍 으짜. 귀여운 멍멍이죠? 이런 거 했고 스타트 대시는 뭐지? 아, 이게 이거구나. 일단 보상 받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데 이리로 나가는 거야? 아, 맵 나가는 형식처럼 이거 뭐냐? 던전을 나가네.
러커타운. 아, 이쪽이야?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잖아. 내가 들을 소리는 아니잖아. 아까 기분이 남아있는 거구나. 아, 계속 슬픈 느낌이 든다. 조그만한 사건일 뿐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이 능력자 중 그 능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이들을 소울워커라고 한다고. 그냥 강한 이 능력자 정도로 칭할 수 있지만은 발산되는 에너지 파장이 다르다. 무기를 사용한다는 점이 이 능력자와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 능력과 무기는 그 궁합이 최악이라서 보통은 맨몸으로 의존한다. 소울워커는 특유의 파장 때문에 감정이 쉽게 휩쓸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놀란 게 아닌가 싶다. 라는군요. 한 사람만으로 일대 국가급? 힘을 낼 수 있다는 소울워커니까, 국가급의 힘을 낸다고? 엄청난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계의 존재들에게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능력자 군대가 부족하니까, 그나마도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둘의 소울워커가 있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은 점점 과열돼 있고, 그에 따라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겨나고 피폐하고 망해가고. 구원이라. 소울워커로서 자,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도와주도록 하죠. 뭘 하자는 건가, 밀리엄 유중이? 왔어, 소울형. 이 능력자든 소울워커든 관계없어. 어린애에게까지 싸우라고 하더니, 모두와 함께 싸워준다고 했으니까. 모두? 가용한 병력은 없다. 이번 작전에는 너 혼자 투입되게 돼. 즉,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데 뭘 믿고선 모두가 도와준다는 거냐? 여기 있어, 영감님이랑. 무서운 아저씨는 싫어. 나오고 싶지 않지만 이대로 가면 어쩔 도리가 없을 것 같구나. 응? 스텔라? 뭐 일단 스텔라지만은 지금은 스텔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스텔라지만은 스텔라가 아니다. 이렇게만 알아도. 당신은 누구요? 가끔 영감님이라고 불리고 가끔은 모두라는 호칭으로 섞여 불리고 있는 존재. 지난 날 이름이 있었어도 지금은 뭐 별치 않은 망령이야 그냥. 그런 거야. 영감인가 보군요. 소울 어쩌고랑 관계 없어. 원래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거요. 이 능력자가 판치는 세상이야 유령이든 뭐든 세상 놀랍지 않다고? 스텔라도 드디어 인간과 함께. 딱 하나 간청을 들어주었으면 한다. 그거 준다면 용무는 그걸로 끝. 사정은 모르는 너희에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아이는 단지 인간을 돕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처음에 나왔었던 그 이야기가 있었죠. 사람들이 얘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슬퍼하고 있었고, 그래서 영감님이 도와주는군요. 영감님이. 그러고 보니까 얘도 무기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역시 있네. 착용. 무기는 기타. 뒤섞인 혼. 이것도 재료고. 큐브. 일단 사용. 뭐가 나오나, 옐로우 큐브에서. 큐브, 진짜 큐브구나. 빵야! 어디서 개가 짖니?